먹보 대장은 누구? 스슥, 스슥. 어?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? 아삭, 아삭. 냠, 냠, 냠. 어? 친구들, 풀 뜯어먹는 소리 들어봤어? 우와, 동물 친구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나 봐. 누굴까?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. 구독, 좋아요. 오늘은 날씨도 좋은데 외식을 한번 해볼까? 뭘 먹는 게 좋을까? 친구들 안녕. 우리는 알파카 가족이야. 식물의 줄기나 풀을 먹고 사는 초식 동물이지. 만나서 반가워. 아빠, 우리도 외식하러 가요. 알파카 가족은 오늘 맛있는 건초를 먹으러 간대요. 네? 저 정말 배고프단 말이에요, 아빠. 우리 여들이 배가 많이 고픈 것 같지? 그럼 우리도 오늘 높은 산악지대에 싱싱하고 맛있는 풀들을 먹으러 가야겠네. 아들아, 대신 식사를 한 다음엔 절대로 불량식품은 사달라고 하면 안 돼요. 알았지? 무플런 친구야, 안녕. 너희도 오늘 외식하러 가는구나. 우리는 맛있는 건초도 먹고 후식으로 당근도 먹을 거야. 맛있겠지? 알파카 친구야, 안녕. 그래, 맛있게 많이 먹고 와. 우리는 산악지대에 있는 풀을 먹으러 갈 거야. 군침 돌지? 알파카 친구들, 무플런 친구들, 안녕. 나는 코카카야. 오늘은 가족끼리 외식을 하러 가는구나. 아이, 부럽다. 하지만 친구들,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욕심부려서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이 날 수 있으니까 음식을 먹을 때는 여러 번 꾹꾹 씹어서 먹어야 해. 알았지? 코카코카. 내 신경을 건드리면 침을 뱉을 수도 있다고. 엄마, 쟤네들 뭐야? 우리가 껌만 씹고 있는데도 그렇게 귀여워? 내가 껌 좀 씹어본 아들인데도 말이야. 털은 질이 좋은 옷감으로 유명해서 해마다 많은 양의 털을 깎는다고 해. 파카파카. 친구들, 코카카가 좋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, 좋아요.